안녕하세요. 낸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닌쟁입니다. 오늘은 컨설팅. 이제 컨설팅으로 이름을 좀 붙일게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뭐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컨텐츠 하는데 컨텐츠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서 해드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충 했었는데 다른 분이 아니 문쟁이님 차라리 그냥 컨텐츠 하실 거면 빡세게 이름 달고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가지고 진짜 컨텐츠로 그냥 확실하게 딱 받고 해볼까 해서 약간 이름을 나중에 짜려고 해요. 뭐 구해줘 컴즈 이런식 돼가지고 여기 이제 달고 하는 거죠. 여기 위에 아무튼 나중에 할 거고 지금은 그냥 컨설팅. 첫 번째 컨텐츠 컨설팅, 두 번째 영상은 세팅해서 영상을 최소 두 개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제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은 아닌가? 왜냐면 안산이도 방송 플랫폼을 아프리카도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은 아닌데 처음으로 대륙! 맨날 트위치, 유튜브 이제 이쪽 하시는 분들만 견적을 하다가 이번에는 대륙,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의 컨설팅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보시면 한나봉이라는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해요. 몇 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셨길래 짰는데 일단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셨었는데 처음에 문의를 하셨을 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에서 컴퓨터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바꾸고 세팅을 해보려고 한다. 근데 컴퓨터는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가 8400에 8기가에다가 본인이 추가로 램을 하나 더 구매해서 달았다고 했고 이게 아마 8기가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16기가일 거고 거기에 1060 3기가 이걸로 방송을 하는데 그냥 이제 토크 방송할 때는 당연히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이제 롤을 하신다고 하셔서 롤 방송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버벅거리는 것도 있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해서 투컴 세팅을 처음에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컴퓨터를 시청자분한테 한 대를 받으셨대요. 지금 이 컴퓨터 1700K에다가 16기가 램 두 개에 3070이 들어간 컴퓨터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투컴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장비를 몇 개를 더 사야 되는데 뭐 캡처보드도 있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좋은 거 사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개를 더 필요한데 뭘 할 거냐. 근데 소통 반에 게임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롤만 고사양 게임을 할 일이 없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 자체가 굉장히 저사양 게임들인 롤만 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투컴을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을 물어봤어요. 원컴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불편해서 하는 거냐. 일단 뭐 화면 내리고 하는데 채팅창 있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전체 화면으로 그냥 게임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이제 전체 화면 창모드로 세팅을 하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거는 좀 가서 정확하게 좀 듣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불편한 건지 가서 정확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모니터가 한쪽이 16대 10 비율 모니터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이 16대 9 비율 모니터인데 고주사율 모니터였어요. 처음에는 전 고주사율 모니터가 아닌 줄 알았거든요. 왼쪽 모니터를 게임 모니터를 쓰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근데 120Hz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격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120Hz예요. 처음에 모니터를 추가를 구매를 하려고 했었다가 모니터 추가 구매하는 거는 아예 빼기로 했고요. 캠이 정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계신데 캠 방송을 메인으로 하면은 화면이 캠을 정면으로 두면 게임을 포기해야 돼요. 지금은 그 캠이 이제 화면을 가려가지고 모니터를 옆으로 치워두고 계셨어요. 그렇게 두고 세팅하고 있는데 게임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모니터를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당길 수 있는 만큼 센터 쪽으로 당기고 카메라를 왼쪽으로 당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없었던 게 왼쪽에 있는 모니터가 16대 10 비율 모니터라서 높이가 높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 가리다 보니까 할 수 없었는데 제가 이 모니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왼쪽 모니터는 어차피 60Hz고 오른쪽 모니터가 120Hz면 게임하는 데는 당연히 120Hz 모니터를 쓰는 게 낫겠죠. 그림판으로 상황을 대략에 더 그려달라고요. 좀 옹졸해 보이긴 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 이제 모니터를 바꾸면은 왼쪽 모니터 높이가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고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조금 더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딱 되죠? 이 정도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진짜 와 이거 유치원생이 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면 본인이 쓰실 수 있는 비용 100만원 그리고 추가로 나중에 뭐 더 필요하다면 더 쓸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비용을 100만원 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컴을 원하셨을 때 100을 쓴다고 하셨어요. 근데 100으로 투컴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고 마이크 사고 케이블 사고 해도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요. 여기 캡처보드 비싼 거 해도 33만원 추가해도 100 안짝이거든요. 거기다가 사블 없이 그냥 내장 사가 이용해서 넘겨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세팅하면 100만원 안짝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거 하고 생각보다 더 불편할 거다. 이게 책상 사이즈가 좀 크고 컴퓨터를 좀 무난하게 놓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2컴을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단 사용하시는 목적 자체가 해봤자 게임 롤이고 이거는 원컴 방송을 해도 진짜 충분할 정도거든요. 1700K이면 8코 16스레드의 굉장히 고사양 CPU이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 캠 방송을 하시면 뭐 PU 보정 프로그램인 퍼펙트 캠이나 U캠을 쓰고 있을 거고 거기다가 사운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세팅을 한다고 해도 이걸 사용했을 때 CPU가 어느 정도 먹는지를 제가 테스트한 자료가 있거든요. 8코 16스레드 CPU로 충분해요.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원컴으로 세팅 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중고로 파시라고 이 정도 사양 중고로 파시면 못해도 4,50은 받을 거고 만일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그 비용으로 지금 원컴에 조금 더 뭐 모니터를 추가를 하든지 다른 식으로 편한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용 자체도 조금 더 아낄 수 있고요. 왜냐면 캡처보드도 추가로 필요 없으니까 콘솔 게임은 당장은 안 하시기 때문에 여튼 지금은 사용하고 계신 게 근데 DSLR 세팅은 이미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미러리스 아무튼 카메라는 이미 쓰고 계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세팅할 건 없겠지만 가서 이제 조명 세팅이라든지 이제 모니터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광량이 좀 느낌이 달라졌을 거라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서 세팅을 해드려야 될 거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2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방송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2컴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2컴으로 나중에 넘어갈 수 있는 장비로 했어요. 원컴으로 만일 할 거라면 뭐 모투 M2라든지 아니면 뭐 에보 오디언트의 에보 8 뭐 이런 걸로 구매를 했겠지만 추가 확장성을 위해서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4i4 3세대 제품으로 했고 마이크는 USB 마이크 쓰고 계신 게 지금 맛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도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이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 스탠드가 없어요. 마이크 스탠드가 없어.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마이크에 한 만원짜리 책상 고정 마이크 스탠드가 있어가지고 아낄 거면 그냥 그거 그냥 떼가지고 똑같이 쓰면 될 테니까 그거 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이크 스탠드도 추가로 구매를 안 하는 방향으로 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도 뭐 한 만원? 1.5만원 정도 아마 할 거예요. 아 스트림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구매를 얘기를 드린 이유가 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했어요. 트위치 요즘에서야 이제 하는 거지만 화면 3분할하는 거 하죠. 아프리카 TV 방송들을 보시면은 이 화면 전환에서 리액션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종류를 진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전환을 쉽게 하려면 마우스 커서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키보드 단축키로도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원컴이기 때문에 괜히 이 단축키로 설정을 해놨다가 컴퓨터에 다른 뭔가가 켜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스트림덱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트림덱으로 세팅을 할 건데 방송 프로그램이 그냥 프릭샷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화면 전환하는데 엄청 많이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엑스플릿 사용해서 그 프릭샷에 연동하는 세팅으로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면 전환을 이 트위치 방송하는 사람들 안 쓰거든요. 아, 물론 해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컴퓨터를 조금 잘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면은 그걸 알아서 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할 수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리액션 같은 데 쓰는 분할된 화면 원하시는 거는 만들어 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제가 세팅하러 갔을 때는 그런 기본적인 세팅은 다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못하셨으면 제가 가서 다 해드려도 되는 부분이라서 여튼 그 정도입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애초에 이번 견적에서 제가 컴퓨터를 새로 맞춘 것도 아니고 추가로 뭐 크게 한 건 아닌데 비용적으로 좀 많이 이제 아낄 수 있게 최대한 세팅을 한 거예요. 이제 가서 세팅을 할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좀 세부적인 환경 조명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수정? 보정? 그런 작업들을 해줘야겠죠.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2부는 원격으로 안 하고 가서 세팅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뒤에 세팅하는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죠? 아프리카에서 역행하시는 분은 처음인데 살짝 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말만 하셔도 다 잘 아셔가지고 아니 이거 굳이 내가 안 가도 원격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셔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유지보수가 힘들더라고요. 원격으로 한번 세팅을 하면 그래서 가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다른 분 나중에 영상 찍게 되면 생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두 번째 견적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